단독 IOI 출신 김도연 올해 대학 진학 포기 활동 집중. 걸그룹 위키미키의 멤버 김도연이 2018년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7일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김도연은 올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소속 걸그룹 위키미키의 컴백이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올해는 대학 입학을 하기보다 활동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것. 김도연은 1999년생으로 지난해 11월 돌에 친구들과 똑같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다. 오는 8일 오전에는 재학했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졸업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도연의 소신 있는 결정은 훈훈함을 자아낸다. 앞서 가수 보아, 아이유 등이 나중에 여유가 되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며 대학 진학을 포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김도연은 프로젝트 걸그룹 IOI 멤버로 활동했으며 현재 위키미키 소속이다. 가수 활동 내에도 온스타일 게식 뷰티 2018 드라마 쇼트 등에 출연하며 멀티 테너로 활약하고 있다. 김도연이 소속된 위키미키는 2월 말 세미니 앨범 럭키로 가요계 컴백한다. 새 앨범엔 업그레이드된 팀크러쉬 매력을 담는다. 현재 리얼리티 위키미키 무해로 팬들을 만나고 있다.